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미니 가로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밤에 길을 가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로등을 보면 굉장히 반갑죠. 가로등은 해가 지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런 가로등을 우리 방에 만들면 어떨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방에 조그만한 가로등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미니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해드리고 미니 가로등을 만들기 위해 부품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품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품들을 제어하기 위한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니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프로젝트는 바로 이겁니다. 가로등 모양의 3D 모델이 있고요. 그 안에 LCD, 그 다음에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안을 보시면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그 다음에 조도 센서와 LED를 연결하는 선, 그리고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건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로등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가로등은 3D 프린터라고 하는 요즘에 제2의 제조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프린터를 통해서 만든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 모델도 저희가 공개시켜 드리니 혹시나 집에 3D 프린터가 있다면 3D 프린터를 통해서 한번 출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두이노 코드를 실행시킬 아두이노 보드, 그리고 조명을 밝힐 LED, 그리고 LED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도 센서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부품들을 잘 연결해서 우리가 미니 가로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깜빡거리는 미니 가로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니 가로등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부품이 필요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로는 조도 센서, 그리고 LED, 그리고 조도 센서와 연결할 10K짜리 저항이 필요합니다. 미니 가로등의 몸체에 해당하는 가로등은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출력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URL로 가시면 3D 프린터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집, 혹은 사무실, 혹은 무한상상실이라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3D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가로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3D 프린터로 만든 미니 가로등의 몸체입니다. 위쪽 크게 보이시는 곳이 LED를 부착할 부분이고 오른쪽에 작은 부분이 조도 센서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LED와 조도 센서를 연결할 점퍼 케이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암수 점퍼 케이블 두 개씩 달려있는 케이블을 두 개씩 준비를 합니다. 이 앞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만드시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를 통해서 붙이게 됩니다. 우선 점퍼 케이블에서 가지가 짧은 쪽에 점퍼 케이블을 끼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조도 센서가 들어갈 자리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조도 센서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조도 센서가 다리가 길기 때문에 조도 센서의 다리가 서로 부딪혀서 동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연결하게 됩니다. 뒷부분에는 조도 센서 크기와 딱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도 센서를 홈에 딱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LED를 달
앞쪽 끝부분에 또 점퍼 케이블을 끼웁니다. LED도 다리가 길기 때문에 이 다리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LED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LED가 음극과 양극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어떤 선에 양극이 연결되고 어떤 선에 음극이 연결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아두이노와 연결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LED를 끼실 때는 LED 선을 LED 다리를 구부려서 밑부분 홈에 잘 끼워야 합니다. 그럼 조도 센서와 그리고 LED를 어떻게 회로에 아두이노에 연결하는지 회로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LED는 11번 다리에 양극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는 5V와 A0 아날로그 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0 아날로그 핀과 그라운드 사이에 10K 저항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부품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미니 가로등에 생명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아두이노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아두이노 코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가 전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LED를 연결했던 핀이 11번 핀입니다. 그래서 11번 핀에 LED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셋업에는 설정할 게 없기 때문에 빈 함수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로직이 있는 루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프는 크게 if 부분과 그리고 딜레이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if 부분에서 실제로 방이 어두워졌는지 판단해서 LED를 제어하는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if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analog read라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조도 센서를 A0 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A0 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analog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analog read가 A0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줍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10비트의 해상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analog 신호를 0에서 1023까지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즉, 외부의 조도 센서가 100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로 들어온 값이 어두우면, 즉 0에 가까우면 어둡다는 것이고 1023에 가까우면 굉장히 밝다는 의미입니다. 이 if의 내용을 보시면 400 이하가 되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둡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400 이하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 400이라는 값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약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이 값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실험을 통해서 적당한 값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방이 어두워졌다면 내부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윗부분은 굉장히 수식이 복잡하지만 역할은 간단합니다. LED를 깜빡이게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값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가지면서 0이면 불이 꺼지고 255면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이 사이에 값을 변화시키면서 LED를 깜빡이게 되는 거죠. 깜빡일 때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방이 밝다면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LED를 끄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코드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어떤 아두이노 코드보다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코드를 실제로 확인해보면 손가락으로 조도 센서를 가려보면 LED가 서서히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손가락으로 조도 센서를 가렸습니다. 가리면 가리는 즉시 LED가 깜빡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방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미니 가로등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도 센서를 통해서 방이 어두워진 걸 확인해서 아두이노가 LED에 명령을 주는 거죠. 이렇게 깜빡깜빡이게 말이죠. 감성적인 LED를 더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아두이노 코드를 수정해서 여러분만의 감성적인 LED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니 가로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간단히 조도 센서와 그리고 LED를 통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 코드와 몇 가지의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면 아이디어가 많은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